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AI라는 테마가 아예 사로잡은 생각인데요. 인공지능을 실현시키려면 고성능 반도체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주 이미 많이 올랐고요. 또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전력을 잡아먹는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니까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 전력주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함께 오르고 있는데 이제는 AI와 함께 정유주까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를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면 일단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삶의 많은 부분에 녹아들어 있는 게 바로 이 인공지능인데요. 이에 따라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은 연평균 27%의 높은 성장률을 2030년까지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딥러닝, 머신러닝 등 각종 이런 AI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서 성장세는 갈수록 가팔라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죠. 당연히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도 이 생성형 AI 성장과 함께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데이터 센터 개수도 2026년에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22곳의 데이터 센터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바로 전력 하마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전력을 잡아먹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각광받지 않았던 2020년 기준의 자료입니다. 이때만 해도 이미 데이터 센터는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집트, 사우스 아프리카보다 더 많은 전력량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국가급의 전력량을 잡아먹고 있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죠. 그런데 AI가 각광받은 이후 데이터 센터, 당연히 이보다도 더 많은 전력량을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차트도 함께 같이 보실까요? 초록색이 바로 이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는 전력량인데요. 초록색 자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 네, 나왔습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많은 전력량이 데이터 센터가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전력량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걸 가동해야 되는 기업들, 과연 그 기업들은 이 전력 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굉장히 많은 전력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똑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전력비가 많이 나오면 어디서부터 절약할 수 있을까 탐구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력 소비량의 40%가 서버, 그리고 40%가 냉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서버와 냉각인데 사실 서버의 전력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냉각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전기료를 줄일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이용할 때 굉장히 열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열을 식히기 위해서 팬이 있는데 바로 그 냉각이 이겁니다. 냉각이란 이 서버 장비를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18에서 28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냉각에는 크게 현재까지 세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냉식과 수냉식이 되겠습니다. 공기로 열을 식힌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은 데이터 센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냉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수냉식 효율성이 좀 더 높긴 합니다. 열 가운데 뭔가 배관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차가운 물을 흘러보내면서 열을 식히는 방법이 바로 이 수냉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 액침 냉각식이 되겠습니다. 열이 발생하는 장비를 그냥 액체에다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을 직접적으로
빼낸다. 이 두 가지 방식이 간접적이었다면 액침 냉각식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열을 빼낸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그림으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물에 그냥 장비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열을 뺀다는 건데요. 공랭과 순행 대비 이 냉각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 효율성이 높은 만큼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이 방식에 주목을 하면서 액침 냉각 시장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차트 한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은 연평균 24% 31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냉각 유가 함께 필요하겠죠. 액침 냉각유 시장도 2040년까지 연평균 36%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액침 냉각에 사용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액체 중 하나가 바로 정유사들이 만들어내는 윤활유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액침 냉각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액침 냉각에 관련해서는 표준화된 기술이 없고 또 상용화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SKM 무브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액침 냉각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이미 미국의 액침 냉각 시스템 업체 GRC에 2,5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해 놓은 바가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 가장 빠르게 SKT 데이터 센터에 이 냉각 플루이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GS 칼텍스도 다수의 기업과 액침 냉각유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기업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린다면 쉘과 엑소모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두 기업도 현재 액침 냉각유를 출시한 상황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력 소비량도 많아지고 어떻게 하면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바로 냉각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냉각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윤활유, 이 윤활유를 생산해내는 정유사들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